좀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요? 아침에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요, 사람 알레르기예요. 사람 알레르기요? 네, 일반 알레르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그 대상이 사람일 뿐인 거지.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그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써봐요. 이런 걸 써서 뭐해요? 빨리 써봐야지. 효과가 있을까요? 잠깐,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어때요? 지금은 좀 괜찮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알레르기 있을 때 저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마스크 씌워주시고 장갑 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레르기인가 뭔가가 문제였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서라도 같이 원인을 좀 찾아봐요. 그... 어떻게 찾아볼 건데요? 일단 다리 뒷면에 직접 가보는 건 어때요?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거기 사람들은 다리 뒷면에서 직접 일했으니까 뭐가 원인인지 알지도 몰라요. 일단 내일 아침 일찍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해요. 아무리 찾아와도 기계에서는 문제를 찾을 수 없었는데 혹시 뭐 일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글쎄, 크게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는데. 막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나사가 풀렸다거나 그런 거네요? 네, 전혀.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잠시만요. 저기요! 여기로 와봐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제 옷도 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얼른 가서 같이 알아봐요. 어제 얘기한 거 벌써 잊은 거냐고요. 아니. Spot in this old parking lot with a six pack of Mexican beer. Yeah, and you're finally here. And you're finally here. We sprawl on the hood and drink more than we should and watch clouds in the distance collide, how they join and divide. 이제 기지국으로 가요. 그러려면 더 준비해야 돼요. 가요. 도망만 다니니까 더 뭘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 열심히 찾아봐요. 뒷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구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벌써 며칠째예요? 지금 한 달째 도움이 된 진술이 한 개도 안 나왔어. 아니 평소에 어땠길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자고요. 직접 얘기하자고. 같이 해요. 아니면 사람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그래서 실수한 거라고 하면 사람들도 그냥 그 말을 저보고 하라고요? 미안해.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닌데. 당신도 날 안 믿잖아요. 그래요. 여기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괴짜니까. 별종이니까. 그래서 기대해왔던 적도 없고. 그런데 그날도 평소라서 평소대로 했어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동력장치 전원 연결하고 3시간 간격으로 냉각수도 부어넣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도 자전축엔 아무런 문제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곳이 보여질까봐, 들켜질까봐, 만약에까지도 조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수라니? 애초에 사고가 날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모든 사고엔 이유가 있어요. 달이 자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는요? 이 알레르기는? 이 모든 게 이유가 있다면 삶이 추락하는데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으니까 사고인 거예요.